한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등 일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당혹감과 실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 공모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사업성에 있는데 향후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업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수치 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교통난이나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 규제 완화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며 용적률 최고 500%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도 선도지구 공모가 다가오면서 용적률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7일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330% 수준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적률을 최대까지 바라봤던 주민들의 기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촌 주민들이 이런 기대를 품었던 것도 나름 다 근거가 있기는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는 크게 세 가지 눈에 띄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 면제, 두 번째가 현행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늘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시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다는 발표로 대박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허탈하고 당혹스럽고 슬프고 분노까지 치미는 겁니다. 최근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에서도 안양시 관계자는 평촌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대상인 단지는 없다면서 만약 150%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안양역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 체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앞에 또 다른 난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인 형국입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의 민자역사인 안양역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28,000 스퀘어미터가 필요한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 한 개 단지의 절반 정도의 부지를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역 부근에 1743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초원 부영은 부지 면적이 5만 5천 스퀘어미터이고 범계역 부근의 아파트인 목련 1단지는 약 4만 4천 스퀘어미터인 것을 감안해보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아이 굳이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안양역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안양역만큼의 넓은 부지를 내놔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부 체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나 도서관 정도를 생각했지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만한 그 넓은 대지를 내놓으라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게 어디 사업성이 있겠냐며 그렇게 되면 주민 손해만 막심하게 될 거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안양 평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의 사정도 비슷할 거거든요.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일기 신도시 중 그나마 사업성이 꽤 괜찮은 곳으로 분당과 평촌만을 꼽았습니다.
그런 분당과 평촌도 엄청난 기부채납을 떠안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훌쩍 오른 공사비 때문에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가 나오면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은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 공사비가 1.4배 이상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분당에서나 한두 곳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평촌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일산, 중동, 삼본 등 집값이 더 낮은 다른 지역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재건축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일기 신도시에는 은퇴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분담금을 지불할 만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했다가는 괜히 대박 꿈만 꾸고서 재건축을 추진했다가는 이 일기 신도시에 사는 은퇴 세대들은 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몰리는 거죠. 이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성을 맞춰야 하는데 초고층으로의 재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분양가가 높을 수 있는 것은 분당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그 비싼 아파트값을 내면서 일산이나 중동, 산본에 오겠냐는 얘기입니다. 새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 일기 신도시의 주민들의 꿈은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주민들의 실망한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이제 재건축만 하면 대박 칠 수 있다는 꿈은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지금 있는 지역에서 옮겨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쫓기는 거죠.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